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오늘은 9월 28일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각이 7시 조금 넘었는데요. 7시 3분이네요. 7시 4분. 제가 지금 유홀 트럭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아, 참. 자, 차를 잠깐 내려서요. 아이고, 어라, 차차차. 유홀 트럭을 반납하러 가야 돼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죠, 또. 제가 유홀 트럭을 가지고 가서 실으려고 했던 그 이삿짐이 이미 창고에서 픽업을 했답니다. 해가 뜨고 있어요. 또 무빙 트럭커, 메이플라워. 뒤에도 어저께 세워져 있던 무빙 트럭커. 볼보 트럭인데 새 거네요. 글로브 트러터. 새 거고요. 아이고, 참. 아침부터 쇼하게 생겼습니다. 유홀 트럭을 가서 반납하고 돌아와서 군부대에 들어가야 돼요. 군부대 하나 들어가서 싣고 창고로, 어제 갔던 창고에 다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물건을 오늘 실어준다고 해야 되는데요. 일단 뭐, 일단 또 해봐야죠. 어저께 창고에 가서 실었어도 되는 거예요. 그걸만 알았으면, 몰라가지고. 에이. 일단, 야, 여기 USB, 이거 다 새트럭이라 시가잭이 아니고 USB로 다 꽂게 되어 있네요. 일단 요 트럭에 기름을 조금 넣어가지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차는 그 휘발유기 때문에 휘발유 사이드로 가야 돼요. 운전석 밑에, 운전석 바로 밑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기름 넣는 게요.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먼저 크레딧 카드를 넣고요. 크레딧 카드를 넣었다 빼고 다시 해야 돼요. 얘가 아니네. 스킵해야 돼요. 파일럿 카드 없어요. 제일 싸구려로 넣어야죠. 제일 싸구려. 제일 싸구려가 3불 39. 예. 1갤런에 그렇다는 겁니다. 뚜껑을 열고. 불을 들고. 집어넣어서. 아주 조금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 다시 셀렉트를 해야 돼요. 85. 해서 이거는 1갤런도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5불만 넣자고요. 네, 5불이면 충분할 겁니다. 다시 제자리에다 갖다 놓고 기름 뚜껑을 닫고요.
네, 우버 반납하러 이제 가고 있습니다. 시골길로 가요. 저쪽 오른쪽이 25번 고속도로고요. 저는 여기 로컬길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모뉴먼트 그 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탑사인이에요. 스탑사인. 자, 저 트럭이 먼저 가고요. 저 승용차보단 제가 먼저 가야 됩니다. 이렇게 딱딱딱 잘 지키죠? 이렇게 스탑 사인이 좋습니다. 여기도 스탑 사인이 있어서요. 이거 일하러 가야 되는데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느낌이에요. 걸어가야 될것 같아요. 파일럿까지. 우버가 안 오면.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일단 트럭을 세워 놓고요. 우버 올 때까지 차에서 좀 대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네 번째 불러보는 거예요, 우버요. 네 번째 불러보고 있습니다. 이제 요거 안 되면 나가서 차를 얻어 타든지 뭐 그걸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보자고요. 네, 이제 우버는 저기다 내려놨고요. 아니, 유홀은 이제 우버를 타야 되는데 큰일입니다. 이걸 어떻게 가야 되나? 이 아저씨 보고 태워다 달라 그래야겠어. 네, 이 아저씨가 태워다 준대요. 백싯. 땡큐 써. 와. I'm Lee. Dan, I'm kind of lost here. Yeah. Not really. I just haven't been here in a long time. I was looking for a diner. So the pilot truck stop is in Monument? Yeah, Monument in maybe 3 miles away. My son-in-law is a fireman for Monument. Oh. I dropped him off and then I was going to stop back there in a little bit. Okay. Said I just came down too far here. I was from the coffee shop. You're going too far again. More. All right, sorry about this. But appreciate it, sir. Nah, no worries. I'm talking a little bit Korean. 네, 지금 여기. Whatever you have. 댄 아저씨가 태워다 주셔가지고요. 여기 파일럿 트럭 스탑에 다 왔습니다. Lucky day입니다. Lucky day. To the right. Make a right turn. Yeah. On your left, you will see the pilot truck stop. But I make a right turn. Yeah, make a right turn and left. The driveway's down there. Yes. Gotcha. My trucks are that green truck and the interstate. So you can drop me up here. I'll take you down. That truck is mine. Yeah. Take you down to your truck. Oh, thank you, sir. You're welcome. Yeah, the truck. Yeah, very lucky. Thank you, sir. 이렇게 이제 트럭까지 왔습니다. 자, 인사하고 나가야 돼요. 네, 이제 여기 부대 들어가는 길 다 왔습니다.
부대가 왼쪽으로 쭉 보여요. 지금 여기서 나가서 저 게이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자, 왼쪽이 게이트고요. 트럭들이 별로 없네요. 다행이네요. 트럭들 게이트가 두 개가 열려 있습니다. 저번에 토요일에 왔을 때는 하나만 열려 있었잖아요. 오늘은 두 개가 열려 있어서 금방 들어가겠어요. 자, 게이트로 가보겠습니다. 아이디가 미국에서 무슨 리얼 아이디를 시행했거든요. 그게 없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 말고 다른 아이디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 지금 여권을 가지고 다녀요. 여권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끄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요 아까 그 군부대에 갔다가 그냥 나왔어요. 패킹 작업이 다 안 돼 있어가지고요 그냥 나와서 여기 그 파이크스 픽 웨어하우스에 왔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픽업하러요. 그 일이 조금 막 복잡하게 돼 있었더라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일하는 친구, 여기 요 그린 트럭이 일하는 친구고요. 가서 사무실에 가서 여기서 픽업할 서류를 좀 받아봐야겠어요. 12시 지나서 실어준다 그랬는데 일단 트럭을 좀 밖에다 세워놔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면 자꾸 빼라 그래가지고 가서 서류를 좀 받아오자고요. 네, 아직도 기다리는 중이에요. 제 트럭을 좀 옮겼어요. 저쪽에 있다가 뭐 여기가 얼추 끝난 줄 알고 여기 왼쪽이 이쪽으로 옮겼는데 아직도 멀었네요. 현재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12시 38분. 제가 아침에 그 폴트 칼슨에 들어갔잖아요. 부대에 들어갔었는데 그 일이 하나도 안 돼 있었습니다. 1600파운드라고 그랬는데 그 1600파운드가 일부만 partially 가는 거예요. 그 일부만 가는 거. 그래서 나 6000파운드 정도는 로컬 다른 컴퍼니에서 픽업해 가지고 스토리지로 가고 제가 가져가는 거는 한 뭐 1500파운드 좀 안 되는데 패킹도 안 돼 있고 그 스토리지 가는 거 스토리지 포션 가져가는 애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또 내려오겠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그래서 저도 그냥 나와버렸어요. 일단 그래서 회사에서 그걸 픽업하면 내가 가져가고 픽업 안 하면 안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 그랬습니다. 미리 인포메이션 왜 그런 거 안 가지냐고 화냈어요. 저도 화낼 줄 압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또 통화했더니 디스패치도 또 이제 무브 코디네이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무브 코디네이터가 이제 이런 일들을 미리 인포메이션 같은 걸 다 받아서 알려줘야 되는데 디스패치가 자기도 무브 코디네이터한테 소리 질렀다고 막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미스터 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라고. 네, 가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조금 말을 들어줍니다. 회사에서. Anyway, 지금 이제 저는 두 번째 픽업할 거, 두 번째 이삿짐 이제 픽업하려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항상 이렇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기 일이 언제 끝나는지 끝나는 대로 제가 실을 건데요. 제가 실을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끝날 거예요. 근데 오래 기다려야 되죠. 예. 한 3, 4시간 기다려서 1시간 일하고. 참, 오늘은 요거 한 짐만 실게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삿짐은 웬만하면 안 싣고 싶습니다. 뭐 배달하러 가는 게 좀 까다로운데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싫고 안 갖다 놓으면 안 싫을 겁니다. 안 싫게 되면 수요일날 일 끝나고 일찍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봐야죠. 네, 언제까지 기다리게 되는지 보자고요. 또 네, 이제 드디어 저도 물건을 실을 차례가 됐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2시 21분이에요 자, 새벽부터 일어나 가지고 아직 일 한 건도 못 마쳤습니다. 한 집도 못 실었어요. 이제 요 트럭이 빠지고 나면 이제 제가 실을 겁니다. 요거 일 끝나고 나서 다시 군부대 들어가야 돼요. 저보고 실을 합니다. 예, 제가 와서 실어 와야죠. 어쩔 수 있습니까? 착한 무빙 트럭커가 또 봐줘야죠. 자, 일단 빨리 여기다 차를 대고요. 저 차가 빠지고 나면 차를 대고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은 뭐 금방 끝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요 거의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다 실어버렸어요. 제가 연락이 이랬습니다. 자, 이제 나가볼게요. 네, 이제 지금 다시 군부대로 가고 있어요. 폴트 칼순으로요. 아주 고생이네요. 뭐 일하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요. 한 시간도 안 돼서 아까 끝났잖아요, 물건 실는 게.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한 시간이 새벽부터 많이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일이 뭐 항상 수월치가 않아요.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콜롬비아 파익스 정상에 막 비가 오고 있어요. 비가 오는 거겠죠? 눈은 아닐 거예요. 여기서 턴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턴이 여기가 뒷바퀴가 막 걸리게 됩니다. 못 모르고 막 돌면은 끝까지 나가서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저기 타이어들이 많이 단 자국 보이시죠? 저도 오래전에 한번 못 모르고 그냥 막 생각 없이 돌다가 저기가 닿았었던 적이 있어요. 여기 혹시 와서 트럭 돌리실 일 있으면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돌면 그냥 바로 닿습니다. 아무튼 파이크스 픽 위에는 비가 막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은 아닌 것 같고요. 저런 식으로 항상 저 파이크스 픽 정상에는 구름이 걸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차 타고 올라간 사람들은 정상도 못 보겠네요. 네, 여기 다시 또 왔습니다. 다시 또 왔어요, 군부대에. 현재 시각은 3시 반입니다. 오후 3시 반이에요. 오후 3시 반. 들어가서 1시간 안에 끝내고 나와야 되는데요. 그래야 트럭스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을 겁니다. 파이스픽 저기 하늘 흐린 거 보이시죠? 자, 저는 이거 나갑니다. 이제 군부대로 또 들어갈게요. 뭐 신호가 금방 바뀌네요. 자, 다시 게이트로 들어갑니다. 또 면허증하고 여권 또 제출해야 되고요. 그래도 뭐 저밖에 없네요. 트럭이 늦은 시간이어서 저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리고 손님 집은 여기 바로 앞에요. 저기 보이는 언덕에. 네, 들어가서 일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제 베이스에서 나갑니다. 현재 시각은요 5시 4분이에요 번개처럼 일을 끝냈습니다. 한 2500파운드 정도 될 것 같아요. 번개처럼 일을 끝내고 나가는 중입니다. 트럭스탑으로 빨리 가야 돼요. 자리가 없으면 진짜 짜증나는 일이죠. 그게 제일 짜증나는 일입니다. 트럭스탑에 자리 없는 게. 자, 빨리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고요. 집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아이고, 여기 다 무빙 트럭커들만 서 있네요.
Coven Line 무빙 트럭하고요. 아, 이거는 무빙 트럭 아닙니다. 이거는 차 싣고 다니는 거고요. 이건 아침에 봤던 트럭 무빙 트럭하고요. 오케이, 세울 때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쓰레기 치워주고 나면 세우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다 세울 거야. 네, 이제 트럭도 잘 세웠고요. 이제 샤워하러 갑니다. 이 자리가 스페셜 스팟이에요. 그래도 저기다 세울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샤워도 미리 가서 아까 받았고요. 가서 샤워하면 됩니다. 비가 오네요. 한번씩. 자, 가서 샤워를 하고 돌아와서 맛있게 밥을 먹자고요. 오늘은 그냥 사발면 하고요. 햇반 데워서 먹을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